안녕하세요. 역사 칼럼니스트 권경률입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보시나요? 저는 즐겨봅니다. 어떤 재료든 척척 조합해서 먹음직스러운 요리를 만들어내니까요. 요즘은 한식, 양식, 일식, 중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퓨전 요리들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는데요. 한국인의 밥상을 차지한 수많은 외래 음식을 보면 역시 맛있는 음식에는 국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맛있는 침략자 외래 음식 베스트 3 지금 만나보시죠. 3위는 중국에서 온 한국 음식 자장면입니다. 저한테 자장면은 추억의 아이콘인데요. 어린 시절 어머니께 500원짜리 동전을 받으면 꼭 동네 중국집 모모반점으로 달려가 자장면을 시켰습니다. 자장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입맛을 다시고 군침을 삼키던 기억도 나고요. 자장면의 유래는 1880년대 인천 제물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항만 부두에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들이 된장과 고기, 야채를 볶아 국수에 얹어서 먹었는데요. 그것은 중국 산동, 북경, 동북에서 즐겨 먹던 작장면이라는 음식이었습니다. 중국 발음으로 자장면이니까 오늘날 자장면의 원조라고 볼 수 있죠. 작장면은 짠짠면, 도산면, 이보면 등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국수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중국 전통 국수는 대체로 끓여 먹는데 이건 비벼 먹는 것이라 이색적입니다. 사실 작장면은 북방 유목민족에게서 나왔습니다. 유목민족은 허허벌판에서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해먹는 음식 문화가 발달했죠. 국수도 탕에 끓이는 것보다 비벼서 먹는 걸 선호했어요. 작장면 또한 중원을 차지한 몽골족과 만주족의 간편식이 한족 서민층에 퍼져나간 케이스입니다. 그 국수가 중국 노동자들을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장면을 만들어 판 식당은 제물포에 문을 연 공화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중국집의 숫자가 늘어나고 경쟁이 붙으면서 자장면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합니다. 우선 북경의 노란 된장, 동북의 짠 된장보다 산동의 달짝지근한 된장이 큰 인기를 끌었고 여기에 캐러멜 등을 넣어 한국식 춘장이 탄생합니다. 자장면 특유의 단맛은 일제강점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고통에 신음한 한국인의 삶의 한 줄기 위안이었습니다. 또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맞아 손쉽게 비벼먹는 자장면은 빨리빨리 쫓기듯 산 사람들에게 간편식으로 자리잡았죠. 중국에서 온 한국 음식 자장면은 지금도 한국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맛있는 침략자 외래 음식 2위는 제갈공명의 지혜가 담긴 만두입니다. 만두는 한밤중에 출출하면 떠오르는 음식이죠. 만두의 유래는 중국 고전소설 삼국지에 나와 있습니다. 촉나라 재상 제갈공명이 남만 정벌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여수라는 강가에서 갑자기 폭풍우를 맞았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공명에게 한 현지인이 조언을 합니다. 이는 하늘의 노여움 때문이니 남만포로 49명을 죽여 그 머리로 제사를 지내야 무사히 강을 건널 것입니다. 그러나 제갈공명은 망설였습니다. 이미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는데 또다시 포로를 죽이는 게 탐탁지 않은 겁니다. 공명은 포로의 머리 대신 다른 재물을 바칩니다. 양고기와 소고기로 소를 만들고 밀가루 반죽으로 싸서 사람 머리 모양을 만들었죠. 인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하늘을 움직였는지 촉구는 제사를 지내고 아무 일 없이 강을 건넜습니다. 만두는 이때부터 제사용 음식으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원래 오랑캐 머리라 하여 만두라고 불렀지만 차츰 지금의 음식 이름 만두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럼 옛날에는 만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17세기 사대부가의 조리서인 규곤 신의방에 따르면 메밀가루를 반죽해 만두피를 빚고 삶은 무와 꿩고기를 다져 만두소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만두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만두는 서민 음식으로 보급되면서 소를 넣지 않고 밀가루만 쪄서 먹는 식사빵이 되었죠. 소를 넣은 만두는 포자라고 하여 머리 모양은 예전 그대로지만 크기가 작아졌어요. 이와 별도로 교자가 나타났습니다. 교자는 후한시대 명의 장중경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빈민들을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다가 내놓은 겁니다. 그는 거리에서 온갖 약재를 넣어 탕을 끓였는데 귀에 동상이 걸린 빈민들이 몰려들면 교자를 두 개씩 넣어 나눠줬습니다. 교자가 귀 모양으로 생긴 건 그래서입니다. 중국에는 동짓날 교자를 먹지 않으면 귀가 얼어서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민생의술을 펼친 장중경을 기리는 관습이죠. 아무튼 중국 여행 가서 만두 달라고 하면 주먹만한 식사빵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맛있는 침략자 외래음식 베스트 3. 1위는 이슬처럼 맑지만 위험한 술, 소주입니다.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찬 소주를 붓는다. 제가 대학 시절에 참 좋아한 노랫말이자 식구인데요. 원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양조주, 그러니까 곡물을 발효시킨 술을 마셨습니다. 오늘날의 청주, 막걸리, 맥주 등이 양조주에 속하죠. 증류주는 양조주를 끓여서 증발한 기체를 냉각시킨 겁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아 빨리 취하지만 다음날 숙취는 덜합니다. 소주는 13, 14세기에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세계 제국으로 번성하면서 널리 퍼져나간 겁니다. 아라비아의 증류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그 덕분이죠. 고려시대 이래 소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불을 떼서 술을 받는다고 하여 화주라고도 했고 냉각한 기체가 이슬처럼 맺혀서 로주라고도 했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얼마나 높은지 불을 붙이면 시퍼렇게 타올라요. 이렇게 위험한 술을 조선시대에는 약술로 썼습니다. 조선 5대 임금 문종이 세상을 떠나자 어린 단종이 상주 노릇을 하느라 힘이 부쳤는데요. 그에게 소주를 먹여 기운을 차리게 했다는 기록이 단종실록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물론 약술이라도 과음하면 좋을 게 없죠. 태조 이성계의 장남 이방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방우는 아버지가 새나라를 세우는데 반대했는데요. 결국 조선이 건국되자 그는 홧김에 소주를 퍼마시다가 병이 나서 죽었다고 합니다. 임금과 사대부의 술이었던 소주는 조선 후기 들어 시장이 발달하면서 서민들도 맛보는 술이 되었습니다. 1919년에는 평양에 처음으로 소주 공장이 들어섰는데요. 이후 소주는 미친 듯이 팔려나갔고 한국을 대표하는 주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덩달아 한국인의 음주량도 크게 늘었어요. 1929년에는 전체 조세 수입의 28.7%가 주세로, 토지세를 능가했다고 하니 말 다 했죠. 문제는 식량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소주를 증류하려면 곡식이 많이 드는데요. 한쪽에서는 보릿고개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술 퍼마시고 휘청거리는 아이러니. 이 문제는 한국전쟁을 거쳐 1960년대까지 이어졌죠. 급기야 1965년 정부는 곡식을 사용한 증류주 제조를 금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소주는 당밀, 타피오카 등으로 에탄올을 만들어 희석시킨 것이죠. 그 차디찬 화학주를 새벽 쓰린 가슴 위로 부으며 젊은 날에 열병을 가라앉혔던 게 엊그제 같네요. 안타깝 상해는 현대 한국인의 음료 커피를 빼놓을 수 없죠. 지옥처럼 검고 죽음처럼 강하며 사랑처럼 달콤하다. 커피에 대한 터키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을 방불케 합니다. 거리마다 커피 전문점이 넘치는데 새로 개업하는 가게를 가만 들여다보면 또 커피집입니다. 커피는 7세기 에티오피아의 양치기 소년 칼디가 발견했는데요. 양들이 붉은 열매를 먹으면 흥분하여 뛰어다니는 걸 본 칼디는 그 열매를 이슬람 사원에 가져갔고 이때부터 아랍권에 커피가 알려졌죠. 십자군에 의해 유럽으로 건너간 커피는 근대 제국주의 침략과 함께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로 재배지를 늘렸고 세계 전역에서 마시는 기호식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고종이 커피의 맛에 매료되면서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이후 고종의 커피 시중을 들던 프랑스계 독일인 손탁이 정동에 호텔과 커피숍을 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20년 만에 커피는 우리나라를 집어삼켰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커피를 입에 달고 삽니다. 이런 걸 맛있는 침략자라고 해야겠죠? 시식콜콜 한국사 어워즈 맛있는 침략자 우리나라 술인 줄 알았상 소주 위 술은 저 멀리 아랍에서 건너와 한국인을 술독에 빠뜨리고 식량난을 부채질하긴 했지만 이슬처럼 맑고 영롱한 취기로 젊은 날의 열병을 가라앉히고 서민들과 애환을 나눴으므로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한 공을 참작해 이 상을 수여합니다. 공경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제작진 1동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 외래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소주, 커피, 만두, 자장면은 외래 음식이라고 하지만 이미 한국인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죠. 맛있는 음식은 알고 보면 만국 공통어입니다. 말이 달라도 맛으로 얼마든 소통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음식은 맛있는 침략자가 아니라 국제교류의 메신저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공경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함께 역사요 역사요.